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사회연구원 문화센터장 이한우입니다. 오늘은 재상열전 12번째 정승 구치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치관 하면 여러분들 잘 떠오르는 적이 없으시죠? 왜냐하면 구치관은 정변이라든가 이런 데 관여가 아마 안 돼서 그런 거지만, 그러나 세조실록이나 이걸 읽게 되면 그 상당히 눈에 띄게 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정변의 공신으로서가 아니고 오로지 관리의 능력과 덕망, 인품, 이걸로 정승까지 오른 인물입니다. 사실 이런 인물들은 우리 역사에 많은데 대체적으로 정치 사건을 중심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좋은 이 재상들의 경륜을 접하는 일이 줄어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구치관은 바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오늘 다뤄보겠는데요. 그 구치관이라는 인물은 야사에 보면 구정승, 신정승 스토리를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이제 구치관이 우의정에 그 임명이 됐을 때, 당시 영의정이 이제 신숙주였어요. 근데 아마 두 사람이 사이가 안 좋았답니다. 그래서 세조가 이 두 사람을 파해시킬 목적으로 이제 술자리를 베풀었는데, 원래 또 이 세조가 주석 정치라고 할 만큼 이 술자리에서 이렇게 정치를 많이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 세조가 어떤 제안을 하냐면, 자기 물음에 바르게 답하지 못하면 벌주를 먹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하고 술자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그 세조가 신정승하고 이렇게 부르니까 신숙주가 예 하고 대답했어. 그랬더니 세조가, 아니 나는 세정승, 신정승을 불렀는데 왜 신정승이 대답하느냐, 이러면서 이제 신숙주한테 벌주를 주고, 또 이번에는 구정승하고 부르니까 구치관이 또 예 하니까 똑같이, 아니 나는 옛 구정승을 불렀는데 왜 구정승이 대답하냐며 벌주를 먹였어요. 그리고 또 다시 이제 신정승 하니까 둘 다 이제 가만히 있었죠. 그랬더니, 아니 임금이 부르는데 신하가 감히 대답을 하지 않아? 이래가지고 둘 다 이제 벌줄 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술잔이 계속 오가면서 이 두 정승 사이에 어색한 관계가 풀어졌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아마 그 구치관하고 신숙주가 사이가 안 좋았다는 것은 아마 구치관이 그만큼 깐깐했던 것 같아요. 이게 쉽게 이렇게 그 말을 잘 듣지 않고 하는, 이게 이제 오늘 이제 보게 되는 구치관이라는 사람의 올곧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구치관이라는 인물의 어떤 관력, 즉 관리로서의 저거를 한번 쭉 추적을 해보면, 사실 세조 정권은 길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큰 공이 있지 않고서는 사실 정승이 된다는 건 불가능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좌의정 한 명이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고, 영의정 그 신숙주가 있었고, 그런데 구치관의 경우는 보면 태종 6년에 태어났고, 과거 급제도 남들보다 늦은 한 28, 즉 세종 16년에 급제를 했어요. 그리고 세종 시대에도 보면 집현전 학사 명단에도 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평범한 관리로서 이 세종 시대를 보낸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이제 그 서거정이라고 하는 인물이 구치관에 대한 평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공은 지조가 굳고 확실하였으며 식견이 고매하여 당시 일을 논의하는 가운데 자신의 의견을 발표할 때는 대범하고 엄격하며 언행이 바르고 고답다. 그러나 공은 성품이 정직하여 진취하는데, 즉 이제 일을 행하고 이런 데서 염치 있는 행동을 취하였으므로 아무도 공을 축혀 세우 추천하거나 높이 등용되도록 이끌어 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낮은 벼슬에 배회한 지가 10년이었는데 공은 높이 보고 큰 걸음으로 걸었을 뿐이다. 이렇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사실 잠깐 보면 너무도 이제 굽히지 않으려고 하는, 이게 오히려 그 이 사람들한테 거부감 내지 거리낌을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아주 강직한 거죠. 세조가 이제 국정을 맡고 나서는 상당히 그 유능한 관리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때 이제 같이 일을 하면서 이 구치관의 능력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구치관한테 그 일을 하고 나서 뭐라 그랬냐면, 경을 늦게 한 것이 한스럽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정난의 문제가 아니고 일의 관점에서 문제죠. 그래서 이제 그 후에는 바로 승지가 돼서 바로 세조 곁에 있으면서 승진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난에 참여는 안 했지만 좌익 공신 3등
나는 일으킨 이제 주역이 아, 저 사람 앞으로 필요하겠다 싶은 사람들을 포섭할 때 주는 자리였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찌됐든 군호를 받게 됩니다. 그게 바로 능성군입니다. 능성군. 이 구치관에 대한 세조의 신임이 어느 정도였냐면 평안도는 워낙 이제 민감한 지역이고 이래가지고 이 문물을 겸할 수 있는 그 신하를 보내야 된다 이러다가 생각하고서 보낸 게 그 구치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제 딱 하냐면 그 보내는 자리에서 경이 부임하게 되면 나는 더 이상 서쪽을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태조의 뜻대로 평안도 일을 잘 처리하고 오니까 그 다음 맡기는 것이 이조판서입니다. 이 이조판서는 그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평하고 사람을 잘 볼 줄 알고 직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맡길 수가 없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죠. 그리고 이제 거의 대부분 이조 판서 출신들이 이렇게 정승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때 이조 판서 구치관의 모습을 실록은 이렇게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비록 작은 벼슬, 낮은 직책일지라도 일찍이 한 번도 혼자 청거하는 일이 없었고 또 친한 친구라고 하여 개인적으로 은혜를 베푸는 일도 없었다. 한편 그 사적으로 간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를 미워하여 간청의 대상자는 꼭 자리를 옮겨서 소용하지 않았다. 이때 소용한다는 건 중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일찍이 위에 건의하여 그 쓸데없이 자리만 지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도태시킨 자만 해도 백수십 명이나 되었다. 또 고관이나 귀인으로 자제를 위하여 좋은 벼슬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면 모두 먼저 이들을 도태시켰다. 마치 그 세종 때 허조를 연상케 하는 그런 엄격함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우리 보았던 것처럼 세조 9년에 이제 우의정이 돼서 드디어 정승 반열에 오르죠. 그리고 또 반년 만에 세조 10년에 최고의 실권을 가진 좌의정이 됩니다. 이때 이제 그 후임으로 우의정이 된 사람이 바로 황희의 아들 황수신입니다. 구치관은 2년 2개월 동안 좌의정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조 12년에 그 영의정으로 이제 하면서 파워가 있는 자리에서 물러나는데, 근데 우리가 사실 잘 보면 이 세조 10년에서 12년이면 저때가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임금으로서도 능력이 정점에 이를 때거든요. 정점에 이를 때 세조도 그 공신인 한명회나 신숙주가 아니라 이 구치관과 함께 무려 그때로서 2년 2개월이면 굉장히 긴 기간인데요. 이때 이 기간을 함께 했다는 것은 구치관의 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보통 부루하다라는 말을 쓰죠. 부루하다라는 것은 우가 만나루 자잖아요. 그 누군가를 만나지 못해서 그렇다 뭐 이런 거거든요. 즉 누구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 그런 면에서 보면 구치관은 사실은 결국 세조라는 임금을 만나가지고 자기를 알아주는 일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이름을 알리게 된 그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실록 졸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나 좋아하고 미워하는 것이 너무 편벽돼가지고 사람들이 잘못 비난을 했다는 거죠. 또 심지어는 거짓으로 행동하여 이름을 낚는다고 비방하는 자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이런 비방의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 고든 행동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받는 비난이 이제 주로 이제 저런 것들이니까 크게 이제 그 개의할 필요는 없는 거고, 구치관 같은 이 유능하면서 이 강직한 이런 신화는 뭐 예나 지금이나 다 필요한 그런 신화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화들에 대해서도 저는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갖고 자꾸 정치적으로 이렇게 두드러진 인물만 그 들여다볼 것이 아니라, 원래 재상이라는 건 일을 잘하는 자리거든요. 제가 볼 때는 세조시대를 대표하는 명재상 한 명을 꼽아라 이러면 저는 구치관을 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조 때 명재상 구치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